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이 확정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연계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반수생이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입시업계는 때아닌 의대 특수를 맞아 반수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 신입생 수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 인력의 82%는 비수도권 대학에, 나머지 18%는 수도권에 배분됩니다. 이번 증원은 의대 입결을 낮춰 의대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입니다. 특히 한 끗 차이로 의대에 떨어진 이공계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반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로학원은 이전까지 이른바 스카이대학의 이공계 합격생 중 45%가 의대 합격권이었는데 내년부터는 78%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와 이공계열이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의대를 시작으로 입결이 줄줄이 하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선호도가 높아지면 인문계 소외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는 여전히 그걸 나눠서 뽑고 있으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자연계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은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지방 학군지와 대치동 학원과 인근의 집값이 들썩일 수 있습니다. 입시업계는 정부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치동 학원들은 의대반 정원을 늘려 반수생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직장인 대상의 의대 야간반을 개설했고 종로학원은 반수생이 느는 6월 의대반 정원을 30%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의대 쏠림 현상이란 부작용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